라이브 방송을 위한 리허설이 한창인 스튜디오. 코로나로 대중과 직접 만나기 어려워진 아티스트들이 팬들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Hoje a gente vai fazer um showcase online. A gente trabalha com artistas de B-pop, que são artistas inspirados em K-pop, mas contextualizados para o Brasil. Então a gente pega as referências do K-pop e insere a cultura brasileira para fazer essa mistura de coisas que a gente gosta tanto. 동선부터 음향까지 꼼꼼히 점검하며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건 도코준 프로듀서. 브라질에서 첫 한류 콘텐츠 시장에 뛰어들어 프로덕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 다닐 때 이제 영상을 좋아해서 친구랑 이제 영상을 만들다가 갑자기 우리가 올렸던 영상들이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이 영상 업체를 차려야겠다 생각해서 시작했었습니다. Tudo na cabeça dele funciona de uma forma e ele passa isso pra gente, mas dando espaço pra gente criar, a gente ter liberdade, né? Pra gente colocar o nosso artístico. Então eu admiro muito isso nele. 브라질에서 한류 콘텐츠 시장은 코로나 시대를 맞아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온라인을 통해 K-POP이나 K-뷰티 등을 예전보다 더 많이 접하기 때문인데요. 8년 전부터 영상 제작 업체를 운영하는 도코준 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한류 콘텐츠 제작의 중심에서 촬영부터 편집에 연출까지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8년 동안 이제 이 새로운 콘텐츠, 새로운 트렌드를 만드는 과정을 연구해 왔고 당연히 이제 세계에서 새로 나온 트렌드도 따라가긴 하지만 그거를 우리의 콘텐츠에 맞게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콘텐츠의 디퍼런셜, 그러니까 우리 콘텐츠의 차별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있는 K-POP 커버 댄스 팀의 뮤직비디오 촬영이 있는 날, 브라질 젊은이들의 거리를 K-POP 음악이 가득 채웁니다. 처음에는 취미로 즐기면서 찍었었는데요. 갑자기 이게 한국에 그 전 세계에서 이제 확 떠버리니까 요즘은 이제 우리 댄서들 실력과 능력을 보여주려고 이제 만드는 커버 댄스들입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얼마나 한류를 사랑하고 K-POP 댄스를 즐기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 시작한 뮤직비디오 촬영. 좋아하는 일을 하는 마음이 듬뿍 담긴 데다 브라질 한류 팬들이 참여한 커버 댄스 영상이 드문 덕에 반응은 좋습니다. 사실은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 이제 영상미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티스트들과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 아티스트가 멋있게 예쁘게 영상에 담겨져야 되고 그 아티스트가 가진 매력, 탤런트를 다 최대한 잘 담을 수 있는 영상을 만들려고 꾸준히 이제 고민하고 제작을 합니다. 이렇다 보니 K-POP 커버 댄스 팀들 사이에서 도코준 씨는 꼭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손꼽힙니다. Porque ele é incrível. Ele faz os melhores vídeos covers do Brasil. Mas ele também é muito generoso, apoia bastante a cultura do K-pop aqui, sempre ajudou a gente, os outros grupos também. Ele é uma pessoa incrível. 6년 넘게 한류 콘텐츠 채널을 운영하는 한류 유튜버 미도리 씨.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한류 뉴스를 해석해주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구독자 143만여 명인 대형 유튜버 미도리 씨에게도 도코준 씨는 동료 그 이상입니다. Se eu fizesse isso aqui sozinha, não ia ser a mesma coisa, ainda mais que é um ao vivo. Ao vivo é muito mais complicado. E se der algum problema, eu não sei resolver. Aí ele consegue resolver. Então, eu não consigo fazer isso sozinha. Até que isso só foi possível porque eu conversei com ele. 미도리 씨는 코로나 사태 전까지 1년에 두 번씩 한류 팬들을 인솔해 한국에 다녀왔다는데요.
이제는 온라인으로만 소통하고 있다 보니 라이브 방송에 도움을 주는 독고준 씨의 존재가 더 커졌습니다. E aí, todo ano eu falo assim, a gente ainda vai trabalhar junto. Então, agora que a gente está fazendo as lives, já é um passo. Eu queria que fizesse várias outras coisas, né? Mas aí não dá. 예능 영상부터 뮤직비디오 제작, 라이브 방송 진행까지 한류 콘텐츠 시장의 초석을 탄탄히 다져온 독고준 씨. 지금까지 이뤄온 것만큼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더 많습니다. 큰 뮤직비디오, 대 뮤직비디오를 한번 찍어보고 싶고, 그리고 또 크게 큰 예능,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이제 모아서 진짜 브라질 이 브라질은 땅이 넓으니까요. 브라질 이 각 지역마다 이제 뚫어가면서 예능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블록버스터급으로 이제 성장하고 싶은 거죠. 아람브라 궁전으로 알려진 스페인 남부의 관광도시 그라나다. 안경주 씨는 이곳에서 2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한식당도 아니고 현지 식당과도 다른 조금 특별한 한식 타파스를 내놓는 식당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평생 한 식당에서 계속하는 건 저도 지루한데 따빠는 제가 계속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아 이거 좀 해볼까? 그러면 그 재료 사서 또 만들어 보고 그럴 수 있는 거라서 저도 재미있고 손님도 재미있고. 빵 위에 음식을 올려서 술병에 덮개로 쓰다가 주류와 같이 먹는 음식으로 뚜껑이라는 뜻을 가진 타파스. 지금은 식사 전 맥주나 와인 등 술과 곁들여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타파스라고 부르는데요. 그라나다의 식당에서는 음료를 시키면 타파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안경주 씨는 부추전, 만두, 라면, 호떡 등 다양한 음식을 타파스로 내놓고 있습니다. 따빠로 이렇게 해보니까 한국 음식이 너무 다양하니까 반응을 보고 괜찮으면 메뉴로 다시 팔기엔 너무 좋아요. 타파스로 선보였던 메뉴 중 반응이 좋았던 것을 정식 메뉴로 내놓기도 합니다. 한식이 낯선 현지 손님들도 음료와 함께 부담 없이 음식을 즐길 수 있어 인기가 좋습니다. 새로운 맛을 찾는 현지인들에게 이만한 식당이 또 없습니다. Angela nos pone mucha tapa coreana con la bebida. Sí, sí, sí. Ah, buenísimo. Muy rico. Todos, todos, todos. Ninguno está malo. Todo está muy bueno. Tapa, muy bien. Esta es una buena combinación de comida española y coreana. Es una buena manera de introducir una cocina nueva. 지난해 2월 코로나 시대 문을 열며 한국인 관광객이나 유학생 손님을 기대하기는커녕 봉쇄령까지 내려져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처음 문을 열 때의 각오는 제가 안 올까 봐 두려운 마음에 내가 2년 동안 손님 한 명도 없어도 내가 버틴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2월에 손님 없을 때는 그냥 여유 있었어요. 한 분, 두 분 와도 깜짝깜짝 놀랐었으니까. 상황이 이제 진행되는 거 보면서 이게 그냥 간단한 감기가 아니고 독감이 아니구나. 사태의 심각성을 처음에 문 닫을 때도 저는 못 느꼈거든요. 한국에서 20년 동안 금융업계에 종사하던 경주 씨는 여행으로 찾았던 카미노 데 산티아고에서의 인연으로 스페인으로의 이주를 마음먹었는데요. 제2의 인생을 위해 준비한 것은 농사. 한국에서 책, 인터넷, 귀농학교까지 다녀가며 농사를 배워 스페인에 와서 10년 넘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도시에 살며 씨앗 심는 법조차 모르던 터라 그동안 해온 공부가 무색하게도 직접 부딪혀가며 농사를 배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그 한국에서 씨앗 한번 심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수건에다가 적셔서 또 이 씨앗도 한 이틀은 불렸다가 그걸 넣어요. 그리고 랩에 쌌어요. 이게 비닐 하우스를 만든 거죠, 작은. 그리고 스페인 봄볕에 내놨어요. 그러면 그 안이 뜨거워져가지고 막 이슬이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흡족해서 잘 됐다 이제 이러고 밤이 되면 좀 춥잖아요. 저는 잘 때 제가 껴안고 잤어요. 그러기까지 해서 그 다음에는 정말 싹 어려운 고추 싹을 틔우고 나니까 이제 싹이 나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습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농사지은 결실들을 가치 있게 소비하기 위해 직접 식당까지 열게 된 겁니다. 제가 농산물을 만들었을 때 안 팔리니까 돈이 안 되는 것가 문제가 아니라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이게 가치를 몰라주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걸 소비해주고 아껴줄 수 있고 제 몫을 하게 하는 건 제가 스스로 식당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깻잎, 쪽파 등 스페인에서 구하기 힘든 한국 채소를 직접 키워 요리할 수 있다는 강점도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한풀 꺾인 요즘은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손님부터 음식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한 단골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경주 씨의 가게를 즐겨 찾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맨 처음에 오픈해서 왔던 연령층이 10대, 20대 정도. 그래서 기존에 한식을 먹었거나 먹어봤고 한글을 배우거나 한국 문화에 관심 많고 K-POP 팬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조금씩 조금씩 연령층이 올라가요. 그거는 팬데믹 이후에 한국의 위상이 너무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고요. 문화 홍보대사처럼 정말 진짜 외교관이 따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서 뭔가 씨앗을 내고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장해가는 모습 그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빔밥부터 양념치킨까지 그때그때 좋은 재료와 어울리는 메뉴로 매일 새로운 음식을 내놓는 안경주 씨. 지금은 농사를 잠시 쉬고 있지만 조만간 다시 시작하며 식당을 함께 꾸려나갈 계획입니다. 그에겐 이곳에서 이루고 싶은 더 큰 꿈이 있습니다. 제가 한 20대 때 제가 다니던 직장의 사보에서 우리나라 그 전통 공예품들에 대한 소개들을 정기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사보를 보면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 이런 걸 외국에 소개하는 일을 하고 싶다. 언젠가는 농업도 지금 식당도 꿈이 이루어졌듯이 농업도 언젠간 꿈이 이루어질 거고 전시도 꿈이 이루어질 거고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식에 이어 한국 공예품의 아름다움까지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경주 씨.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꿈 또한 멋지게 이룰 앞날을 기대합니다. 우렁찬 기합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곳은 오스트리아인 노베트르 무쉬 씨의 태권도장입니다. 50년 가까이 이곳에서 태권도를 가르쳐온 무쉬 씨는 유럽인 중에서 오직 3명뿐인 태권도 구단 유단자입니다. Dr. Marsh is an excellent taekwondo teacher, very passionate, and he's very skilled and has a lot of experience. He's a very honorable person and very friendly and patient. 어린 학생에서 60대 이상까지 수강생들은 모시 씨의 태권도장을 찾아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Heute ist es so, dass die Erwachsenen Taekwondo trainieren, weil sie einen Ausgleichssport suchen, weniger wegen Wettkampf. Bei den Kindern ist nur eine gewisse Wettkampfkomponente drinnen. Aber auch die Bewegung, der Bewegungsdrang und die Bewegungsvielfalt im Taekwondo ist das Wesentliche. Die Pumse ist. 모시 씨가 태권도와 첫 인연을 시작한 건 20대 시절부터입니다.
12살 때부터 8년 넘게 유도를 했던 모시 씨는 친구와 함께 독일 함부르크를 여행하던 중 우연히 태권도를 접하게 된 건데요. 유도나 가라테와는 다른 태권도의 매력에 빠져 빈에 돌아오자마자 첫 태권도장을 차렸습니다. Ja, seit dem Zeitpunkt bin ich mit Taekwondo verbunden, jetzt schon fast 50 Jahre lang. Und ich habe dann 1978 eigene Taekwondo-Schule aufgemacht, die Mudokwan-Schule, und die besteht seit heute, bis heute. 지금 그러니까 1973년도부터 태권도를 시작했으니까 거의 50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태권도의 태자만 해도 저는 싫다고 할 정도로 열정이 컸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평생을 태권도만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제는 단순한 무술로서만이 아니라 문화로서 태권도가 가진 의미를 알리려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In meinem Bereich haben wir also versucht, Taekwondo so zu präsentieren, wie es auch sein kann, nämlich nicht nur als Wettkampfsport. Wir haben daher, oder ich habe daher seit 2014 jährlich eine Veranstaltung gemacht, Wiener Taekwondo Festival. Die ist nach dem Muster des Hanmadang Festivals in Korea, also eine Taekwondo-Veranstaltung, die gleichzeitig eine Verbindung zwischen Sport und koreanischer Kultur. 전 세계에서 온 태권도인들이 기량을 뽐내는 건 물론 아내가 활동하는 사물놀이 팀의 공연과 K-pop 댄스 팀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즐기는 축제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빈 태권도 축제. 이렇게 태권도 문화를 보급하고자 하는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7년에는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국민 포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 한국의 고유한 태권도를 여기에 그렇게 보급해서 평생을 다 보내고 이 나라의 그 건강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보람이 듭니다. 어느덧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 모시 씨에겐 아직 태권도를 위해 하고 싶은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Ich möchte, solange mir möglich ist, Taekwondo weiter verbreiten, die Beziehung zwischen Korea und Österreich, zwischen den Menschen vor allem, festigen durch unsere Veranstaltungen. Ich führe Reisegruppen nach Korea, wo wir mit Schülern meistens nicht nur Taekwondo-Veranstaltungen besuchen, sondern durchs Land fahren und kulturelle Sightseeing-Attraktionen anschauen. Ja, und das möchte ich gerne weiter tun, solange es mir möglich ist. 직접 만나고 서울빈 한 대학 인근입니다.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스위스 트리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일 함부르크에서 와이텐월드